반갑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음악 감상이나 영화 감상을 하신다고요? 요즘은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은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가 되는 힐링 음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노래는 You Raise Me Up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아일랜드의 민요 런던데리어를 편곡한 기악곡입니다. 이 곡에 소설가인 브랜던 그라움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이 곡은 2001년 시그릿 가든의 앨범에 수록하여 부르게 된 후 많은 사람들에 의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으로 네덜란드의 마틴 허킨스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틴 허킨스는 1953년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제빵소로 일하다가 실직하여 마음이 공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막내딸이 아빠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잘한다고 생각하여 덜컥 홀렌즈가 탤런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신청을 하게 됩니다. 허킨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유명한 성악가처럼 기교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특별히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감동적인 울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그만의 목소리는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고요. 마침내 수많은 박수와 갈채 속에 치러진 결승전에서 당당히 우승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를 순수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꾸밈 없는 얼굴 표정과 솔직 담백한 목소리는 가사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도 남습니다. 깊은 내면의 순수함이 느껴지는 그의 울림은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목회자의 설교처럼 경건하게 느껴집니다. 누구나 마틴 허킨스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차분해지고 힘들었던 일들이 잊혀지게 되고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새롭게 샘솟는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부족하지만 제가 의역한 가사를 올려봅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ning deep,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Til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I can be.
me up.